DLT 웨스트 68번째 수업입니다. The conversation, 그 대화는 was interrupt, 중간에 방해하다. 인터는 사이입니다. Rupt는 부수다입니다. 사이에 들어와서 부수는 것이니까 중간에 방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동사 뒤에 ED는 무조건 수동태입니다. 뭐뭐 받는다, 뭐뭐 당한다가 되죠. 방해 받았다. by 뭐뭐에 의해서, 옆에 의해 때까지 중에서 뭐뭐에 의해서죠. 뭐에 의해서, the warehouse, where 상품, house 집, 상품이 있는 집, 창고, boss 사장에 의해서. you are in luck, you는 너도 되고 너희도 됩니다. 여기서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있구나, 운 속에. 이런 락이 그래서 운 속에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운이 좋습니다. You too. 여러분 둘 다. The fat, 뚱뚱한 Arab. 아랍인이 said 말했습니다. There's 있다. A caravan, 대상, 무리, 상인들이. Leaving, 떠나고 있는. Today, 오늘. 오늘 떠나고 있는지 이상하죠. 오늘 떠날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왜 떠나고 있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영어는 ing, 뭐뭐 하고 있는 속에 가까운 미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까운 미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오늘 떠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오늘 떠날 정도로 한국말로 쓰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for는 뭐뭐을 향해서입니다. leave는 뭐뭐을 향해서 떠나다 할때 보통 for를 쓰는데요. to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의 for를 씁니다. 알파륨을 향해서. but 그러나 I'm going.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고 있는데요. 또는 갈 건데요. 다 됩니다. to Egypt, 이집트로. the boy said. 그 소년이 말했습니다. 알파륨. 알파음이 is 있다네, in Egypt, 이집트 안에, said 말했다, the Arab, 그 아랍인이. What kind of Arab are you? kind 두 가지, 종류 친절한. 여기서 종류겠죠. 맛은 여기서 뒤에 종류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종류의 아랍인이니 너는? 어떻게 아랍인이 알파음이 이집트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at's a good luck omen. 그것은 행운의 징조야. The Englishman, 그 영국인이 said 말했습니다. After 뭐뭐 후에 the fat Arab, 그 뚱뚱한 아랍인이 had gone, go and go. 헤드가 붙었네요. 동사 앞에 헤드는 이 동사가 당연히 과거 분사입니다. 더과거죠. 그리고 그 전입니다. 더 전에, 그 전에 아웃 바깥으로 나간 후에. If I could, 만약 내가 할수 있다면, I'd, 점 D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헤드하고 우드. 헤드는 뒤에 ED가 나옵니다. 때문에 ED 없죠. 우드가 되겠습니다. 나는 쓸 것이다. A huge, 큰 encyclopedia, 백과사전을. Just 단지 뭐에 대해서만, 뭐에 대한 백과사전을. The words, 그 단어들에 대한. 어떤 단어? luck, 행운과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이 단어 두 개에 대한 백과사전을 쓰겠다. is, 그것입니다. with, 뭔 것을 가지고. those, 저것들. was 말들. 저것들 말들인데요. 저희 나라 한국은 들을 뒤에 한 번만 적죠. 그래서 것들을 떼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 뭐가요? 명사 뒤에 대신 뒤에 있는 말이 명사를 설명합니다. 어떤 단어들요? Universal language, 그 보편적 언어. 그 보편적 언어가 is written, write, wrote, written, 과거 분사 앞에 비동사, 수동태, 쓰여지다.
그 보편적 언어가 쓰여졌던 것은 it's하고 that은 강조 문장이네요. 보편적 언어가 쓰여져 있는 것은 그 단어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단어들이랑 행운과 우연일치. He told the boy. 그는 말했다. 그 소년에게. Tell told told. 뒤에 말은 내용이 납니다. It was. 그것은 이었다. No. 하나도 없는. 하나도 없는 coincidence. 우연의 일치라고. 명사 뒤에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말이 설명합니다. 뭐가요? He had met. 그가 만났던 것은. met 과거분사 앞에 had 그 전에 더 전에 만났던 것은 그를 어떤 그를 with Urim and Thummim 유림과 Thummim을 가지고 있는 그를 어디 안에요? in his hand 그의 손 안에 and he 그리고 asked 물었다 the boy 그 소년에게 ask 뒤에 if은요 백포 외도입니다 뭐뭐인지 if이 세 가지죠. 만약 뭐뭐면 whether do 뭐뭐인지 비록 뭐뭐이지만 그가 또한 were인지 in search of 뭐뭐을 찾고 있는 뭐뭐을 찾고 있는지 the alchemist 그 연금술사를 한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he는 한 명이죠. 한 명일 때 동사는 were가 아니라 was를 써야죠. 근데 왜 were를 적었을까요? 이것을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지난 수업부터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반대입니다. 결국 그 소년이 그 연금술사를 찾고 있지는 않는데 혹시나 그런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지 물은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 의미로 쓰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I'm looking for. Look for 뭐뭐를 찾다. 난 찾고 있다. 뭐를? A treasure. 보물을 said 말했다 the boy 그 소년이 and he immediately 즉시 regret 후회 regretted 후회했다 왜 뒤에 t를 한 번 더 적었을까요? 그것은요 regret 이게 지금 이음절이거든요 영어는 은 음절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reg 하나, red 두 개를 보는데 이 음절인 단어가 뒤를 세게 읽으면요 앞에 있는 말들은 아주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red, red만 들리는 것처럼 발음을 한다 그래요. 문법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red란 단어가 있다고 칠 때 여기에다가 ing를 붙일 때 마지막에 있는 t를 한번 더 써주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 자음이죠. 그래서 이 음절인 단어에 뒤에 ed나 ing를 붙일 때는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한 번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efer가 있죠. prefer가 있는데 prefer도 이 음절입니다. 영어에서는 은을 음절로 보지 않거든요. pre 하나 per 두 단어 근데 for를 쓰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했다라고 preferred에 ed를 붙이게 되면요. 제일 뒤에는 r을 한 번 더 쓰고 ed를 붙여야 됩니다. 자, having said가 나오는데요. 영어에서 원래 have ed는 전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합니다. 학교에서는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근데 ing나 앞에 to가 붙으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to 뒤에 있는 동사나 ing 앞에 있는 동사는 반드시 원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have ed가 아니고요. had ed였습니다. had ed는 그 전에 또는 더 전에였죠. 그 전에 더 전에 뭐뭐 했다인데 to는 뜻이 9가지, ing 뜻이 2가지. 여기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말했던 것을 후회했다. 후회한 것은 과거고 말한 것은 그 전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to나 ing에는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have의 원형인 have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앞으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시겠습니다. But 그러나 the Englishman 그 영국 사람은 appear to do, seem to do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보였다, attach 부과하다, 붙이다.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An importance 어떤 중요성을 to 뭐뭐에 it 그것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보물 찾는다고? 뭐 보물이 뭐가 있겠어? 뭐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In a way, way는 방식인데요. 어느 특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이죠? way 앞에 있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뭐뭐로 어떤 방식으로는 so am I, 나도 그래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나도 그랬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실 수 괜찮고 어떤 의미에서는 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럴 때 의미는 영어로 sense라고 합니다. 그래서 in a sense 라고 이 in a way를 바꿔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나도 그래 원형은 원래 so do I입니다. 원형이라기보다 제가 보통 학생들이 가르칠 때 이렇게 외우면 좋겠다라고 가르치는 형태인데요. 특별한 동사가 있죠. 비동사나 조동사인 경우에는 do 대신에 그것을 넣으면 됩니다. I don't even know. even 심지어도 나는 심지어 알지도 못해. What 무엇지? alchemy 연금술 무엇이 연금술인지 The boy, 그 소녀 was saying, 말하고 있었다. 뭐 말 때, warehouse, where 상품이 살고 있는 집, 창고의 boss, 사장이 call, 큰 소리로 부르다. to them, 그들에게. to 뭐뭐 하라고, 뭐뭐 하도록. 오라고 outside 바깥쪽으로 I'm the leader 나는 리더입니다 of caravan 대상에 said 말했습니다 a duck 검은 eye 명사 뒤에 ed는 형용사가 됩니다 검은 눈을 가진 beard 턱수염 명사 뒤에 ed 형용사입니다 턱수염을 가진 man 남자가 I hold, 지니고 있다, 잡고 있다.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다. Life, 삶과 and death, 죽음의 힘을. 뭐 뭐뭐에 대해서 Every person,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명사죠. I, 주어, take, 데려가다, 동사입니다. 명사 뒤에 주어동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했죠. 내가 데려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With me, 나와 함께. With me는 한국말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에서는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 나와 함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공원에 갈 거야.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 함께. 당연히 내일 강아지와 함께 가면은 너와 함께 가죠. 강아지를 데리고 간다는데. 강아지만 가겠습니까?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되게 자주 있습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 아, 영어는 읽게 나올 때 보통 움직일 때 누구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이런 표현을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desert 사막 is a capricious 변덕스러운 lady 숙녀이다 and sometimes 가끔 she drives drive는 차를 몬다인데요. 사람을 어디로 몰아가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사막은 몰아간다. Man, 사람들을 crazy, 어떤 상태로?
미친 상태로 몰아간다.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The Alchemist 연금술사 68번째 소비였습니다.